네, 오늘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성경의 신앙 아닙니까? 성경 없이는 기독교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여관이나 호텔 같은 데 있어서 서랍에 성경이 이렇게 그냥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료로도 많이 배포하기도 하고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생일 선물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경우에 성경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이렇게 쉽게 얼마 안 되는 가격으로도 살수 있고 심지어는 공짜로도 배포되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성경은 구약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두 제자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가 퍼지고 나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모아서 또 그리스도의 영께서 직접 기록한 신약까지 추가되면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사실 성경은 너무도 귀한 것이었고 너무도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질적 가치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적 가치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 비물질적 가치 이것이 동일시되는 자본주의 시대에 너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우리 자세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시대 때로 가면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 특히 초대교회 시대, 또 중세교회 시대, 종교개혁의 시대, 근대교회 시대는 저하고 함께 강의하시면서 제가 시대 분류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무엇이 또그 중요한 이슈이고 중요한 주제이고 또 중요한 사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초기 로마 제국 시대에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기까지 476년까지의 시기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초대교회 시대에 성경은 너무나 귀한 가치를 지닌 책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성경은 오늘날은 종이에서 인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쇄술은 1450년대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발명된 것이고 또 종이는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700년대 중반에 아라비아 반도로 전래됐고 그리고 1200년대, 1300년대 돼서야 유럽에 본격적으로 종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성경은 아주 귀한 이 종이 재료, 초대교회 시대에 있어서는 양가죽에 적혀지게 되었었죠. 성경은 한두 페이지가 아닙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이 하나님의 많은 규절들을 양가죽에다가 적는다고 생각을 하면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양의 가죽을 벗겨서 응달에다가 말린 다음에 그것을 확장시켜서 가늘게 뽑아서 종이 모양의 문서를 만드는 것을 벨룸이라고 불렀는데 이 양가죽에다가 성경을 적었으니 양 수십 마리가 성경 한 권을 적기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으로 성경의 가치도 비싼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적을 수 있는 글을 아는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1800년 전 초대교회 시대 때는 당시에 문맹률을 보면 95% 이상이 문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은 길에서 100명이 있으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겠지만, 그러나 심지어 예수님 시대 때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극소수, 100명이 한 5명 정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글을 읽게 된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시대 후기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글을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일반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글을 필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 소수였고 그들도 일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의 한 권을 가지고 소유하고 싶다. 1900년 전,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한다면 첫째 여러분은 수많은 양가죽이 필요합니다. 너무도 이 가격이 높고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종이 재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사를 할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 글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서라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 때 너무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한 권이 비치되어 있었고, 그 비치된 한 권을 모두 다 교회에 가서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당시 성경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1년치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종이로 쓸수 있는 양가죽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재료를 사드리는 구입비, 이것과 관련된 부수적인 모든 비용들을 다 합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야, 그래야 성경 한 권을 쓸 수 있다고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 초대교회 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싶었지만 물리적으로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해 든든히 서서 가야 하는데 사실 이 성경이 물리적으로도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제공될 수 없는 환경에 있었고 또 교회가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 논리나 신학적인 것까지도 이제 펴나갔죠. 그래서 중세시대의 신앙에 혼탁이 오게 됐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실 우리 교회는 개신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난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읽고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의 삶 속에서 실제 적용하며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는 이 삶, 이 신앙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죠. 근데 마틴 루터의 시대 때 바로 그가 태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하는 구텐베르크가 나게 하셔서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이 극도로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그 이전에 손으로 필사를 해서 성경을 쓰거나 다른 책들을 썼던 그런 인쇄술에 비해 기계로 찍어냈기 때문에 100배나 더 훨씬 더 이 출판의 속도가 빨라지게 됐고 결국에 성경의 가격은 그만큼 100배나 더 내려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이 인쇄술 금속 활자로 인해서 사실 처음으로 찍힌 것도 성경입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도 루터의 모든 종교개혁의 저작들도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를 일으킨 종교개혁가들의 책들도 바로 구텐베르크의 저술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래되었고 성경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성경을 이제 한 500년 전에는 읽기 시작을 했고 한 300년 전에는 즉 1700년대에는 이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각기 개인이 소유를 해서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자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소공회운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성소공회운동은 이제 1700년대에 일어납니다. 성소공회운동. 즉 성서를 보급하고 성서를 사람들에게 또 쉽게 이 전달할 수 있도록 이제 전문적인 이제 기관을 세우는 것이죠.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일으킨 그룹은 경건주의 그룹이다. 이제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기독교 역사에서 경건주의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1700년대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에 성경을 들게 된 게 그리고 읽게 된 게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온 지 사실 선사시대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까지 이야기하면 6000년이 되지만 자기 손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활자로 박혀서 너무도 쉽게 이것을 볼 수 있고 집에서 내가 잠자면서도 읽을 수 있는 이렇게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3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성소공회가 출발을 해서 성서를 전문적으로 찍어내면서 전문적인 출판사들을 통해서 성서를 보급할 때도 성서 전권의 보급은 어려워서 그때 당시 이제 성경은 예를 들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날 정경이라고 부르는 구약의 39권에다가 신약의 27권에다가 외경의 12권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킹제임스 버전을 판매를 했는데 이제 부수가 안에 있는 권수가 많기 때문에 페이지가 당연 많아지고 가격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점 싼 가격에 보급할 수 있도록 외경 부분은 빼버리고 구약과 신약 그리고는 또 나중에 이제 신약을 또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2000년 역사에서 그래서 300년 전부터 사실 성경의 가격은 정말로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이 성경을 손에 갖고 읽을 수 있게 됐으니까 참으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 손에 성경을 갖게 되는 이 참으로 좋은 시대에 와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보면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애플리케이션에 보면은 성서 자체가 무료인 애플리케이션도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66권을 하나의 책으로서 여러분이 개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천만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 탄생 이후로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고난과 박해의 시기를 거쳤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박해의 시기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312년까지 313년에 이제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바로 1년 직전에 312년 10월 29일 날에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이때로부터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이제 기독교 로마 황제가 처음으로 로마 역사상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태도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황제권을 다투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생각해서 기독교를 관용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박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에 마땅한 많은 특혜들을 주게 됩니다. 권리들을 다시 되돌려주고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한 중요한 업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성서를 비치를 했는데 몇 권을 비치했는지 아십니까? 50권을 비치했습니다. 50권. 오늘날에 성경 50권을 좋아요, 여러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맘만 먹으면은 자기 돈을 들여서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1700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의 50권이라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만들 수 있는 권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사람들은 교회에 찾아가서 사슬에 매여 있는 그 책들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러 가다가 노예가 아침에 주인의 집에서 일하다가 주인이 시장에 심부름을 보내면은 시장을 심부름하러 가는 길에 교회에 잠깐 들려서 그곳에서 매여 있는 끈에 매여 있는 이 성경책의 한두 기절들을 글을 아는 노예들은 읽고 오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제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은 읽고 있는 그 성경 기절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한 주일이 있어서 중요한 자기의 하나님께 드리는 묵상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너무도 우리에게 쉽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은 정말 우리 손에서 그런 합당한 가치로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